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그 IPSC 코리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드리려고 영상에 나왔습니다. 이제 소개라는 말은 좀 거창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액션웨어 과정을 수료를 했고, 제 유튜브에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수료증, 그리고 그 최우수 발전선수상, 같이 받았습니다. 최우수 발전선수상. 그리고 여기 보이는 요거 바로 IPSC 코리아 멤버임을 인정하는 요 네임카드까지 받았습니다. 요 밑에 총이 파란색인데 요게 이제 빨간색이 되면은 바로 라이브 파이어 실총 라이센스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검정색, 이 IPSC 이 로고가 있는데 로고에도 검정색이 있고 또 저기 노란색이 있어요. 근데 노란색은 실총 라이센스까지 다 획득하신 분들이 노란색 패치를 가지고 있고요. 저처럼 액션웨어만 패스를 하신 분들은 이렇게 패치에 까만 색깔, 여기 DVC라고 되어 있는 이 위에 이 부분이 까만 색깔 패치입니다. 노란색 패치를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그 실총 라이브 파이어 라이센스를 따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부럽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라이브 파이어를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네, 등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등에도 이렇게 제 이름이 파져 있는 이런 IPSC 코리아를 수료하게 되면 이런 옷을 줍니다. 과정에서.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IPSC 코리아의 액션웨어 과정을 배우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IPSC 코리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아는 정보, 그리고 제 주관적인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IPSC 코리아는 국제 실탄 사격 연맹입니다. 예, 뭐 국제 실전 사격 연맹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뭐 저기 국제 실탄 사격 연맹이라고 하시기도 하는데, 위키백과에 검색을 하면 국제 실탄 사격 연맹인데, 주로 실탄에 장정된 9mm 권총 또는 라이플 5.56mm 아니면 7.62mm 라이플을 이용해서 정해진 타켓 표적지에 빠른 시간에 맞춰서 그 전체적인 시간을 계산을 해서 순위를 매기는 스포츠의 하나의 종목입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의 가맹국이 있고, 코리아 같은 경우는 한 2년인가 3년 전에 정식 그 IPSC 코리아의 연맹에서 인정하는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국내에는 현재 그 김중기 디렉터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IPSC 코리아의 최고 높은 장에 계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나홍진 교관님이라고 인스트럭터도 계십니다. 그래서 교육을 수강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분들에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영상을 띄워놓고 있는데, 이렇게 해외에 나가면은 이런 식으로 실총을 쏘면서 정해진 타켓에 이렇게 땅땅땅 맞춰서 시간 안에 들어오는 이런 정식 스포츠 종목이고요. 앞으로도 뭐 올림픽 종목의 채택을 위해서 열심히 그 국제연맹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 같은 경우는 뭐 필리핀이라든지 태국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몽골, 우리 주변국 중에서는 몽골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선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죠. 왜냐? 실총이 허용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실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총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는 가까운 몽골로 가서 실총 라이센스를 따고 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총 라이센스보다는 아무래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에어소프트 유저들이나 이 비비탄 총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액션웨어, 바로 레벨 3 액션웨어 비비탄 총을 가지고 하는 이 액션웨어 과정을 많이 관심들을 있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궁금한 점을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었죠.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거를 제가 취합을 해서 영상에 녹여드린다고 했는데 뭐 질문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나 여러 SNS를 둘러보면서 IPSC 궁금한 점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주관적으로 저는 이미 수료를 했고 10기에 수료를 했기 때문에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그 IPSC에 대한 얘기는 간략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 IPSC 코리아 그 비싼 돈을 주고 그 라이선스 취득하면은 뭐가 있는데?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예. 뭐 돈이 되고 이런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IPSC 코리아의 정식 멤버가 됐을 때 할 수 있는 것들, 바로 IPSC 코리아가 주관하는 여러 매치에
참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IPSC 이런 패치나 로고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예. 그리고 라이브파이어를 그 수료를 하신 분들의 한정적이지만 각종 매치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IPSC 국제연맹에서 주최를 하는 뭐 해외 대회에 실총을 가지고 쏘는 이런 대회들이 있죠. 대회에도 IPSC 코리아 이름으로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IPSC 연맹에서 열리는 이런 매치들을 그냥 일반인이 무턱대고 참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IPSC 코리아의 정식 멤버이든지 아니면은 뭐 미국의 IPSC 가서 라이센스를 따시든지 아니면 뭐 몽골에 가서 따시든지 그건 제가 봤을 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상관이 없는데 그런 IPSC의 공식적인 라이센스를 취득을 한 다음에 각종 매치에 참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IPSC 코리아 멤버가 되었을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이런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외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내가 IPSC 코리아에 이렇게 코리아 멤버고 라이브 파이어 바로 실총 매치에서 실총 과정도 수료를 했다라고 하면은 몽골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가까운 필리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럽이 됐든지 어느 나라에 가든지 IPSC 멤버들이 운영하는 이런 슈팅 레인지들이 있습니다. 레인지에 갔을 때 이 IPSC 코리아 라이브 파이어 멤버임을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은 안전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당연히 안전 규정이 최우선이겠지만 그 레인지 사용 피라든지 이런 대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뭐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IPSC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PSC 코리아가 생긴 지 불과 2년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점점 발전하는 과정이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 IPSC 코리아에서 주최하는 이런 미니 매치나 친선 매치들이 많이 생겨서 IPSC 코리아 멤버들이 보다 많은 매치에 참가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IPSC 코리아 교육은 어떻게 받는가? 예. IPSC 코리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레벨 3 액션웨어 과정을 선택을 하면은 맨 하단에 신청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신청하는 곳에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면은 그 메일을 담당자분께서 받아서 연락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교육 과정에 수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IPSC 코리아에 직접 연락을 하셔가지고 컨택을 하시고 차수 교육에 맞게끔 이렇게 가셔가지고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란에 IPSC 코리아 홈페이지에 대한 주소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IPSC 코리아에서 하는 액션웨어 과정을 수료를 하고 싶으신 분이나 참가를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기가 돼서 참가를 하고 싶다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수료를 하시고 꼭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IPSC 과정에서 아주 유용한 뭐 비싼 거 아니고 아주 조그만 거지만 그분들에게 제 나름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흔히 많이 물어보세요. 액션웨어 IPSC 교육받을 때 장비를 어떤 걸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예, 장비는, 비비탄 총이면 다 됩니다. 단지, 조금 더 편하게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글록류가 됐든, 아니면은 뭐, 베레타류가 됐든, 콜트류가 됐든, 뭐,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주로, 슈팅 매치에서 나가서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장비들이 보면은, 이렇게, 섀도우, CZ 섀도우라는 모델을 많이 사용하세요. 주로 KJWorks에서 나오는 이 섀도우 2를 많이 쓰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섀도우 1을 갖고 있는데 섀도우 1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성능적인 면에서 섀도우 1, 2 이런 것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 KJWorks에서 나오는 섀도우 1과 2가 실총과 아주 동일합니다. 무게라든지 이 그립감이라든지 형태라든지 뭐 탄창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총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그 실총의 그 느낌을 가지고 액션웨어에서 비비탄 총에서도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섀도우 제품 KJWorks에서 나오는 CZ 섀도우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가 별개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있네요. 이렇게 마루이 글록 19를 처음에 하다가 VFC 글록 17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 여기 있는 VFC 글록 17을 했어요. 요거는 제가 IPSC 10기 과정을 수료를 하고 같은 10기 동기이신 그 다스의 그 같은 부사장님께서 이렇게 10기 멤버들한테 전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레이저 커팅 각인을 해주셨습니다. 이 총에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놓을 데 없어. 이렇게 글록을 가지고 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를 했고
지금 이 총은 그 사스 부사장님께서 이렇게 세라코트 또 하실 거 아웃바레레 이렇게 각인까지 다 해주셔가지고 이거는 진짜 전혀 팔 수가 없는 최애 저의 핸드건이 됐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글록을 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글록을 가지고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실총 감성을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섀도우를 가지고 교육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 하이카파류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예, 하기 때문에 선택은 본인이 직접 하시면 돼요. 본인이 갖고 계시는 이 핸드건을 가지고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 슈팅 매치다 슈팅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탄성도 좀 돼야 되고요. 신뢰도도 있어야 되고,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뢰도가 높은 제품이 낫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마루이 제품을 추천을 안 드립니다. 왜냐면은 마루이 제품이 높은 가스를 사용을 할때 기화율이 높아가지고 격발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부 튜닝이 안된 순정 상태로 쓴다라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WE 글록이라든지 이렇게 VFC 글록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VFC 글록으로 했는데 같은 멤버들 중에서는 뭐 VFC 글록 19X도 쓰시는 분들도 있고 WE 글록 17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섀도우를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핸드건의 선택은 꼭 이거를 써야 된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제가 언급드렸던 이런 제품을 쓴다고 하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IPSC 코리아의 디렉터님께서는 모든 훈련 자체를 실총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뭐 솔직히 집탄이나 작동성에서 최고는 하이카파류죠. 바렐이 길다 보니까 하이카파류를 해도 되는데 아직까지 하이카파를 가지고 이렇게 슈팅 매치나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 점은 참고하시면서 어떤 장비의 선택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핸드건 가지고 극복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총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이 손이 문제인 거죠. 이 손으로 얼마든지 이 실력으로 내가 노력을 해서 극복을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기 때문에 장비 선택에는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핸드건을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에 핸드건 한정에 탄창은 기본적으로 3개 정도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그 기어류 바로 이제 핸드건과 탄창 3개 그리고 파우치가 탄창 3개를 꼽을 수 있는 파우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홀스터 그리고 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쓰는 제품은 아니고 일단 임시로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요런 홀스터가 달려있는 벨트 이런 벨트가 있고요. 이 벨트는 꼭 이런 제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닌 벨트에 이렇게 홀스터 달아야 됩니다. 홀스터를 달아야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게 홀스터에 이렇게 락 기능이 없어야 됩니다. 총이 별도의 락 기능이 없이 이렇게 빠지고 꽂고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빨리 뽑아야 되는데 락 기능이 있으면은 풀고 뽑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락 기능이 없는 홀스터 그리고 탄창을 넣을 수 있는 파우치가 3개 뭐, 4개 있어도 상관없는데, 3개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요런 벨트류. 그리고 당연히 고글이 있어야 되고요. 요 정도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액션웨어 과정을, 받기 위한 준비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참고로, 장갑은 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맨손으로 교육을 받으니까, 장갑은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또 궁금한 거는, 교육을 어디서 받느냐? 네. IPSC 코리아는 현재 서울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서울의 거여역 5호선 지하철역에 바로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 지금 영상 촬영하는 이 시점이 하남으로 이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남으로 이사를 해서 기존의 빌딩 속에 뭐 4층, 5층을 같이 레인지로 사용을 하시다가, 하남 쪽에 큰 부지를 이용해서 보다 좀 교육의 퀄리티를 높아지고 레인지 아니면 스테이지를 멋지게 꾸밀 수 있는 하남의 멋진 건물로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받으시는 분들은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남에 위치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 가시면은 이사하는 위치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이사하는 위치를 체크를 하셨다가 교육을 받을 때 가셔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 그 점은 체크를 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면서 아, 체력적인 부분이 되게 무섭다, 겁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많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체력이 정말 안 좋아서 이렇게 힘들게
많이 이렇게 고생을 했어요. 고생 아닌 고생. 막 마지막 날에는 이제 세 번째 체력 시험이 떨어져 가지고 저녁에 그날 저녁에 또 쳤어요. 또 쳐가지고 합격했는데 그날 저녁에는 무슨 정신으로 제가 시험을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두 번 친 사람이 많이 없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접니다. 예. 근데 본인이 평소에 운동을 조금이라도 하신다고 하면은 누구나가 다 패스를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저같이 이렇게 아주 저질 체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지 조금이나마 노력을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만약에 IPSC 코리아의 액션웨어 과정을 받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미리 조금 기본적인 체력 증진을 위해서 운동을 조금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하기 전보다 지금 한 5kg 정도 빠졌고요. 지금 헬스도 끊어서 계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장인이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두세 번밖에 못 가요. 그렇지만 운동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 삶의 새로운 그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운동을 할 수 있고 살을 뺄 수 있는 계기가 된 거. 그래서 지금 목표는 제가 키가 178에 원래 93kg였는데 지금은 이제 88kg 정도까지 뺐어요. 88kg 정도까지 뺐고 지금 공복에는 뭐 87, 86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계속 그 꾸준히 급작스러운 다이어트보다는 먹으면서 근육을 키우면서 이런 다이어트를 해서 80kg 초반대까지 빼면서 근육을 좀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저같이 40대 중반이 다 돼가는 이 아저씨도 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노력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제 비용 문제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비용은 홈페이지 가면 딱 정해져 있어요. 예, US달러로 1200달러고 이거를 달러로 계산을 하셔도 되고 원화로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원화로 계산을 하면은 내가 지불하는 그 당시 환율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송금을 하시면 됩니다. 예, 요 금액에 모든 교육 과정이나 시험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시험을 쳤는데 시험에 떨어지게 되면은 재시험 응시하기 위해서 100달러의 비용이 추가가 된다는 거 요즘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은 일단 체력 시험 그리고 실기 시험 바로 슈팅이 되겠죠. 그리고 필기 시험이 있습니다. 뭐 필기 시험은 그냥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예, 필기 시험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예, 다 합격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 그 IPSC 룰북이라든 북 안에 다 나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시험을 치는 거기 때문에. 공부 못한 저도 이렇게 시험을 패스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IPSC를 하면서 느꼈던 점 중에 가장 큰 게 제가 게임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어요. 에어소프트 게임 생활 한 5년 정도, 5년까지 안 된 것 같아요. 한 4년, 5년 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우리 게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게임 하시는 분들은 항상 트리거에 손을 놓고 항상 쏠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핑거 세이프티라는 말은 몰랐는데 요번에 많이 깨닫게 됐어요. 제가 이 트리거에 이렇게 손을 놓고 있다가 훈련 그러니까 연습을 이제 수강을 그 교육을 받는 중에 총을 두 번을 뺏겼죠. 뺏겼어요. 강사님한테 뺏겼는데 실총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항상 그 내가 겨냥을 해서 발사하겠다고 하는 목표물에 발사를 하겠다고 의지가 있을 때 트리거에 손이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예, 하고 그거 외에 발사할 목적이 없다라고 하면 트리거에 손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게임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그 지적을 받아요. 그리고 흔히 가늠새 가늠사 조준 프론트 사이트 리어 사이트를 보면서 조준을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게임을 하면은 이렇게 조준을 하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탁 날아 쏘면은 날아가는 비비탄의 궤적을 보고 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IPSC 교육을 받으면서 이게 정말 아직까지도 습관이 되지 않는데 겨냥을 했을 때 이 사이트에 바로 눈에 딱 들어와서 바로 발사하는 이런 거를 몸에 익히게 됩니다.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 IPSC 교육을 받고 수료를 끝나고 나서 처음 게임 간 날 정말 킬 많이 했습니다. 저희 팀 필드 중에서 그 스피드 큐비를 하는 그 필드가 있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그 필드에서 권총 하나 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정말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저희 팀원들이나 저를 그동안 알고 지냈던 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네요. 형 몸이 너무 빨라졌다고. 예, 진 정말 민첩해집니다. 빨리 움직이고. 그렇지만 아직도 제가 많이 느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에어소프트 서바이벌 게임하고 이 IPSC는 아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스포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에어소프트 서바이벌은 제가 생각했을 때 레저 스포츠예요. 그냥 그 즐기기 위한 레저 스포츠 취미 활동이고요. IPSC 코리아는 스포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것도 레저 스포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레저 스포츠가 될 수 있어요. 취미로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IPSC 코리아에서 이렇게 스테이지를 꾸며놓고 매치를 하게 되면은 정해진 시간 그리고 타켓에 대한 점수 이런 것들 제가 하는 이런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토탈 점수를 내서 계산을 해서 모두 공평한 점수를 배점을 받아요. 그래서 순위가 기록되는 순위 경쟁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포츠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더워서 땀이 많이 나는데 빨리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 액션웨어로 정말 강국이 어디냐면은 아시아권에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필리핀 액션웨어가 조금 있긴 한데 조금 액션웨어보다는 실총이 많아요. 근데 홍콩, 대만이 정말 이 액션웨어의 강국입니다. 매년 대회도 많이 열리고요. 참가하는 사람도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러시아. 러시아는 은근히 이 실총도 많이 쏘지만 액션웨어 대회도 많이 열려요. 그래서 내년 초에 전 세계 액션웨어 대회가 러시아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한국 IPSC 코리아에도 그거에 참가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액션웨어 부분. 전 세계 사람들과 같이 저의 이 비비탄 총이지만 총 실력을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설레지 않습니까? 하나도 설렙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지인들끼리 타켓 놓고 이렇게 슈팅 매치 아니면은 얼마 전에 제가 처음, 용병이지만 슈팅 매치를 참가해 봤는데 정말 긴장감이 쩝니다, 쩔어. 예. 서바이벌 게임하고는 또 다른 느낌의 그 스포츠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진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IPSC 코리아의 액션웨어 과정 레벨 3가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레벨 1, 레벨 2 세미나들이 이제 자주 열릴 거예요. 뭐 올해 하반기부터 이사하고 나서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비용이 얼마 안 해요. 그런 것들 자주 참가하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러면은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렇게 IPSC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궁금한 점 그리고 제가 IPSC를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